사랑이는 아빠가 요리를 하는 동안 요구르트를 먹으려는데요. 일하는 아빠를 위해 직접 뚜껑 열기에 도전한 사랑이. 오, 정말 대단하네요. 오, 수고. 와. 맛있지? 맛있어요? 그러면 지금 만들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아빠의 메뉴는 우동. 항상 아빠의 요리에 먹방으로 보답하던 사랑이. 과연 오늘도 아빠의 바람대로 사랑이는 잘 먹을까요? 맛있어요? 예. 조금 드세요. 바로. 주르주르. 오. 예. 예. 먹어. 배가 안 돼. 먹어. 사랑이는 왜 갑자기 잘 먹지 못하는 걸까요? 잘 먹고 있으면서 변비 때문에 한문이 찢어서 피가 나와요. 좀 너무 불쌍해요, 그거를 보니까. 네. 변비 때문에 속이 더부룩한지 자꾸 음식을 뱉어내는 사랑이. 아빠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결국 요구르트를 더 먹입니다. 맛있다. 요구르트 좋아해요? 예. 예. 요구르트 좋아해요? 예? 요구르트 좋아합니까? 예? 와, 이게 이것도 먹고. 예. 비카비카. 와, 비카비카. 포도 아니야?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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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봐. 맛있지. 맛있지. 천천. 또.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어? 다 먹어. 아이고, 다 먹었어. 일단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또 가져올게. 알았어?
아이씨. 이거 잘. 미니 찬도. 인형 어디 갔어? 아빠. 빵. 미니 찬. 아이. 알았어. 이제 조금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하니까 하코네라고 유명한 온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랑 같이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떨까요? 좋아할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 유일의 산악 열차인 하코네 등산 열차. 창밖으로 그림 같은 절경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넋을 잃고 감상하기에 바쁜데요. 그렇다면 추블리 부녀는 어떨까요? 아름다운 풍경에 취한 게 아니라 잠에 취하고 있네요. 2시간 반을 달려 드디어 하코네역에 도착한 추블리 부녀. 사랑이는 이제 막 깨어났는데요. 잠에서 완전히 깨기도 전에 사랑이에게는 무슨 날벼락인지. 와, 이거 봐봐. 우와, 사람잠바. 우와, 봐봐 여기. 우와.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일본에서 최고의 여행지로 손꼽히는 하코네. 빼어난 경치는 물론 좁은 복도와 다다미방까지 일본식 전통 주택의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데요. 하코네의 명물. 마치 자연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노천 온천까지. 이 모든 게 사랑이를 위한 아빠의 선물입니다. 사장님, 스톱! 스톱! 사랑. 미친.
란도끼 렛츠 고 란도끼 도끼라 어디로 가느냐 가져가 지키면서 어디로 가느냐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아빠, 나는 고양이. 이야. 한국. 여러분. 여러분.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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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토끼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예 와 すげえ こいつ韓国の歌覚えてるよすごいよ今韓国の童話の歌俺何回と歌ってんけどもう覚えてるよめっちゃすごいねんけど 사는 곳은 일본이어도 늘 마음엔 한국을 품고 사는 아빠.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서툴지만 한국어를 열심히 따라하는 사랑이가 참 기특합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드디어 오늘 사랑이와 함께할 객실로 들어서는데요. 우와. 우와. 봐봐. 우와, 잘 앉아. 우와, 온천. 와, 사라지야 온천 가자. 우와, 옷 갈아입고. 온천 후에 걸치는 일본 전통 의상까지 입고 나면 사랑이도 아빠도 모든 준비 완료. 온천. 온천. 가자. 온천. 온천. 가자. 하코네 여행의 로망. 드디어 아빠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이번엔 겨울 온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운치 있는 노천탕으로 가보는데요. 이번에도 사랑이가 좋아할까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 이제 딸과 함께 목욕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는 아빠. 그래서 아빠는 더욱 온천 여행을 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랑이는 아빠의 마음을 알까요? 밖에 싫어? 사라지야. 밖에 싫으세요? 네.
사랑이만 혼자 두고 아빠는 몰래 어디 가는 걸까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하나 모르는 사람. 아지. 앉아. 아지. 아지. 알았어, 알았어. 결국 사랑이에게 항복한 아빠. 사랑이를 위한 온천 여행이었는데 이렇게 사랑이를 울리다니. 어쨌든 오늘 온천은 실패네요. 배고파? 배고파. 앉아봐. 맛있어. 우와. 아이, 아리가도. 온천 다음으로 준비한 아빠의 선물. 잘 먹는 사랑이를 위해 하코네 온천 풀코스를 준비했는데요. 사랑이가 진짜 좋아하겠네요. 아이스크림. 매번 폭풍 식욕을 자랑했던 사랑이. 이렇게 잘 먹던 사랑이가 변비 때문에 통 입맛이 없나 봅니다. 그런 사랑이를 보는 아빠는 걱정이 되는데요. 응? 뭐야, 또 이상. 자, 밥 드세요. 아프지? 응, 아, 아파, 아파. 거치. 응, 거치 뭐, 아이, 아이, 아이. 밥 먹어요. 아유, 큰일 났다, 안 먹어. 아이. 그린 아프죠, 그린 아프. 와, 와리. 뭐, 언제? 아이고, 아이고. 갔다 와, 갔다 와. 또 다베드라 해네. 와. 아이고,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먹어야 되겠다 진짜. 난 그 만들까. 정말 오늘은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아빠는 사랑이에게 미안함 반, 서운함 반입니다. 배불러. 저는 좀 기대하고 갔는데 잘 안 놀고 사랑이랑 같이 먹고 싶은데 내 혼자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사랑 것도 먹어보니까
맛있대요. 일찍 잠든 사랑이 때문에 할 일이 없어진 아빠. 오랜만에 갖는 혼자만의 시간이 처음엔 좋을 것 같았지만 왠지 외롭네요. 아유, 심심하다. 시호한테 이제 심심해서 할 게 없어서 한번 전화해볼까 싶어서 전화했는데 안 받고. 뭔가 결심한 듯한 성훈 씨. 혼자 놀기에 진수를 보여주는데요. 극도의 심심함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려는 아빠. 스케치북에 뭔가를 써내려가는데요. 고이 접어서 보관까지. 뭔가 소중한 건가 봐요. 그게 뭐예요? 아, 조금 생각이 있어가지고 조금 썼어요. 그냥 비밀입니다.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니까, 비밀.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결국 할 일이 다 떨어진 아빠는 8시에 잠들고만 해요. 이번 하코네 온천 여행 내내 변비에 시달려 힘들어했던 사랑이. 그런 사랑이를 위해 아빠는 피곤도 뒤로 하고 사랑이와 아침 산책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걷기라도 해서 사랑이가 변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아, 사실 이거 뭐야 이거. 아빠는 모르겠다 이거 뭔지. 현대 조각의 대가. 로댕과 헨리 무어는 물론 맞지. 세계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가득한 이곳에서도 아빠의 머릿속엔 그저 사랑이 변비에 대한 걱정뿐. 오늘 사랑이는 과연 변비의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살짝 해봐. 해. 그렇지. 아파. 그렇지. 아이고. 해야지. 아파. 나 사다 담배 사다 담배. 그럼. 쥐해. 아빠. 괜찮아. 사랑. 여기. 여기, 응? 여기 앉아.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아파.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조금.
응.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아파. 어. 응. 지치, 응, 사랑, 좀 지치. 응, 지치. 아이, 지치. 응. 뭐지? 뭐지? 응. 응. 응, 바이바이. 조금밖에 안 나는데. 간신히 장을 비우고 이제야 본인의 컨디션을 되찾은 사랑이. 어디 어디 어디? 아 저. 사랑짱. 사랑. 좋다. 깜빡이. 이거 있고. 패션계의 블랙홀 추블리 부녀에게 딱 어울리는 이곳은 하코네의 유명 관광지 유리의 숲인데요. 빵. 봇. 보도만 먹잖아, 보도만. 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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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Dimmi cos'è, dimmi cos'è. Vorrei trovare parole nuove, ma piove, piove. Sul nostro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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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이바이 바이바이만 한다 차오 와 바이바이 가수 고항 안고이 낯선 아저씨의 노래를 무서워한 사랑이를 위해 아빠가 선택한 다음 장소는 바로 유리공예를 하는 곳인데요. 유리를 활용한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요메니 오카사니 시호한테 선물하는 걸 우리가 한 번도 못 만들어서 안 만들어서 서프라이즈 선물 같은 거 둘이서 한번 하고 싶었어요. 사랑과 만들었던 그 자체가 시호한테 너무 좋은가 싶어서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링 위에선 거친 파이터지만 오늘만큼은 세심하고 여린 감성을 총동원해 예술의 혼을 불태우는 추성훈 씨. 크고 거친 손이지만 후지산의 디테일까지 살려가며 최선을 다한 결과 어느덧 완성이 되어가는 열쇠고리. 그럼 이제 사랑이의 솜씨 한번 볼까요? 잡아서 엄마를 위해 생애 처음으로 만든 추블리 부녀의 작품. 과연 야노시오는 누구의 열쇠고리를 더 마음에 들어 할까요? 온천 여행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온 추블리 부녀가 집이 아닌 공항을 찾았습니다. 이때 아빠의 손에 들린 스케치북이 눈에 띄는데요. 혹시 지난밤 숙소에서 뭔가를 열심히 썼던 성훈 씨를 기억하시나요? 제작진에게까지 비밀이라며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던 성훈 씨. 그 내용이 정말 궁금한데. 그냥 서프라이즈 놀래게 하고 싶어가지고 사랑랑 같이 가는 것도 처음이에요. 시호가 조금이라도 놀래고 기뻐주면 또 특히 사람도 빨리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살자. 살자. 일로 봐. 살자. 살자. 일로 봐. 하고 또 사람도 키우고 힘들었다 그런 말이도 없고 하는 그런 자체가 너무 저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런 거 많이 생각했습니다. 뚜루루 소리는 났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이즈모から 그라마샤 荷物 뭐 預けてですか? 私は荷物は預けてなくて. 아. 그때 추블리 부녀가 기다리고 있던 출구가 아닌 조금 떨어진 다른 출구에서 나오는 야노시오. 저 있다. 저기 있다. 저기다 가자.
あれ荷物預けてないの？預けたよ。預けた？あれ？どういうこと？いや、荷物預けたやつはこっちから出てくるっつって、荷物預けてない人はこっちって言われて。僕預けたよ。預けてもそっち。これ持ってたの二人でずっと待ってたのにね、これね。これこうやってね、二人で持ってたのにね。ありがとう。え、どっちで？こっちあっち、十二。ありがとう。あれね、待ってたのにね。びっくりしたって、さらちゃんびっくりしたって、ママびっくりしたよ。うん、はいはい、これはい、いると思わなかったからびっくりしたよ。ねえ、びっくりしたね。ここやと思ってずっと待ってたら全然違うとこで、そっちの方がやってる。ごめん。うん、全然なあ、さらちゃん、あれ持って待ってたのにな。何が一番良かった？何が一番反応してた？あれじゃん。うわうわ、旅館がすっごいいいところで、全然なんか良かったね。じゃあすごいいいとこやったしね。そう、なんかもう全然なんか大丈夫、サランちゃん離れててもね。サランちゃん、ママ寂しい。ミッキーのが好き？あ、じゃあママとミッキーどっちが好き？ママとミッキーどっちが好き？パパとミッキーどっちが好き？サラちゃん、パパとママとどっちが好き？ママ、ね、海の水なんだけど、あ、サラちゃん見て、出雲の水やって、これで清めんの。どうやって？あ、サラちゃんこれやって、あ、はい、チチチチチ、はい、パパも、はい、はい、チチチチチ、はい、ママも、ママも、はい、待ったの、ミニちゃん、かけたらいいって言ってたよ。あ、ミニちゃん、はいはい、ごめんなさい。え、ミニちゃん、はい、ほら、おい、あんで、あんで、ほら、あんで、あんで、あんで、あんで、あんで、こんな感じだったの？あん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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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ー、そらバナナや、バナナや、あー、バナナの食べる量がすごいわ。1日目バナナ持ちながら寝たのに、あ、ここでもうバナナ、バナナ、バナナ大好き。入れない、食べていいの？はい、だからバナナめっちゃ食物繊維あるからお腹にはいいはずやのに、今日もうんこ俺こう手で引っ張ったもん、こうやって。ね、めっちゃ痛そうやったね。なんか顔がちょっと勇ましくなってた気がする。ちょっと犬の薬は？え、犬の薬がちょっとようわからないけど、それをちょっと行く時間なかったかも。蚊の薬入れてたやつやね。あ、犬薬飲んでないの？飲んでない。うん、あら、すごいな。ああ。サランちゃん、ママにあれする？あれしようか。
엄마니 안에 수루 사랑 갈 수루 사랑 갈 수루 아 나라 그래 그래 사랑 엄마만이 하이 세 그래 엄마 하이 때 하이 그래 아 엄마 네 그래 하이 그래 사랑 사랑가 만들었다 엄마니 만들었다 그래 그래 오늘 네 만들었다 네 그래 사랑가 만들었다 네 그래 웃어 カバンにつけてねってほら。うわあすごーい。ぎゅしてぎゅして。うんみゅー。ありがとう。パパ。パパ持っててよ。あ、俺は俺で作ったやつがあってそれやね。ファイターは暫時있고소년감성으로정성껏만든열쇠고리。과연아내는사랑이가만든것만큼감동을받을까요？パパから。お、パパまた渋いね。何これ？富士山。何これどうしたの？何で富士山？それでそれサランがもらえないよ。これママの。これママの。それサラン。ママ。うん、パパ。はい、これサラン。사람도 안 좋아하고 시호도 그냥 안 좋아하고 그거는 그냥 슈퍼맨 돌아왔다 보는 사람한테 선물해 주겠습니다. 신이 내린 몸매로 일본에선 여전히 톱모델로 활약 중인 야노시오. 국내에선 추성훈의 아내이자 사랑의 엄마로 더 주목받는 그녀입니다. 塗り巻きの方がいいかな、サランちゃん。塗り巻き。ね、塗り巻きが強いと思う。塗り巻きとおにぎり。持っていけるように一応塗り巻きにしとく。関係2人だけの世界っていうのがあって、あのすごくその男親と娘の関係ってなんか私では入れない何か世界があって、なんか自分も息子ができて、あの母親と息子だけの関係っていうのをいつかできたらいいなってちょっと羨ましく思います。うん、黒は잠깐만 두부 스프 응, 두부 스프 응. 어이? 아치? 오! 같이? 한때 먹방의 샛별로 활약이 대단했던 사랑인데, 최근 변비 때문에 도통 잘 먹질 못하는 사랑이. 자베데르?
사랑장 그린 스무지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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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今日やってもらいたいこと発表してもいい？サランちゃんとソンちゃんに。サランちゃんが便秘でグリーンスムージーは毎朝。ね？ドゥブー！ドゥブー！ドゥブー！今日のは、まあ、毎日同じじゃなくてもいいんだけど、バナナとみかん。 バナナとみかんと、あとここにパイナップルが冷凍してあるの。パイナップル大体このラップに半分ぐらい、ちょっとだけ2、3個。これね。と1ぐらい1って書いてあるから、この辺に水。水な、あ、違う違う、ここに入ってるから、これでこうやって。バナナとみかんとパイナップルと野菜ね。 わかるよね。グリーンもちょっとだけですね。髪の毛サナちゃんもうバサバサだから、わーってなってるから髪の毛。よいしょ。ヘアカット。え。それでこの間めっちゃ切りすぎたから、カッパさんみたいになってたから。 今日は、ちょっと見て、前髪がさ、サンちゃん来て、サンちゃん来て、トマンガ、トマンガ、トマンガ、トマンガ、トマンガ、サンちゃん、トマンガ、トマンガ、ちょっと見て、前髪がさ、ちょっと斜めになってんだよ、ちょっと、こういうでなってんじゃん。でも多分、すっごい可愛いの、ちょっと、こういう、ちょっとだけこう、どっちかちょっと、 こういう風な感じがいいと思うの。どうどうだ、こう、こう、こう、丸くってこと？ちょっと、どっちかというと。え？本だらさ、こっからさ、こういう丸くなってる。ああ、こんなに切らなくていい。もう本当にここ、揃えるだけ。わかる。ちょっとだけ。それで、どういうこと？前髪、横は、ここの長いのが可愛いの。この長いのが可愛いから、長いのは切ってもこれぐらい。こういう感じ。やばい、電話しようかな。で、電話して、私。お願い、お願い、お願い。 トランプ一番難しいな。次、部屋うまいからかけたから、これ絶対わかるから。ね、絶対忘れないで。オッケー。キョロがこの間薬頼んだのにダメだったじゃん。心配だから、とにかく今日はサロンに連れてってほしい。外から帰ってきた手洗いとうがいね。 もう年末だから、その掃除、もうここの窓は全部2人で拭いて。えっ、あ、クリスマス、クリスマスツリー、ここクリスマスツリー買ってきて。あとお花も買ってきて。お花？ お花がないから寂しかった。ここに大きいお花と、バナナとみかん、バナナとみかん、見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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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
엄마의 많은 미션들 중 아빠가 가장 먼저 수행한 건 바로 사랑이의 머리 자르기. 오하요 고자이마스. 스미마셍. 저 도구에 대해 스미마셍. 저희 이게 엄마 이봐. 내태 와서 해야 돼. 오케이. 그때 기다립니다. 고유 관심이 こうですよね。今こうなってる部分もこういう風に前髪を斜めかラウンドのバランスでみたいな。なんとなく追尾ヘアのあの感じで、ちょっとわかんなくて。はい。韓国で社会現象になったんですよ。この髪型。ね、来てくれてよかったね。 속 눈썹이 진짜 길고 저보다 훨씬 길고 눈도 예쁘고 손도 예쁘고 발도 예쁘고 배꼽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예쁘고 다 예쁘지. 한국 사람 귀엽지? 봐봐. 그거 봐봐. 저 밑에. 저 밑에. 저 밑에. 맞어. ここからくるくなんかこうやってこういうふうにできるんですか。なんかできますよ。そのパーマイク的なものかけずに。ああ見てたら、ああ、やった。 너무 아줌마 같아. 아줌마 같아. 할머니. 누구 있어? 상아 할머니. 그렇지. 엄마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 그러니까. 말하지 마. 어? 말하면 안 돼. 엄마한테. 어. 어? 아빠가 알았어? 혼나서 안 돼. 미니짱? 왜 미니?
비다방. 비다방. 아, 나 소태, 소태. 응, 그렇지, 나와. 응,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비다방. 알지. 비타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미키마우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팅커벨을 다 알고 있는데.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랑이 아빠 성훈 씨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사랑이와 외출에 나섰습니다.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도쿄의 대표적인 쇼핑 명소 시보야. 그 중에서도 추블리 부녀가 찾은 곳은 사랑이에겐 천국과도 같은 유명 캐릭터샵입니다. 우와. 오, 너. 미니. 자,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예,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손에 잡히는 것마다 세상에 온통 다 바보스토리네. 백설 공주와 내가 찾아왔고 이나 공주 왕자 만나지 여기 집어넣어. 잠자는 숲속 공주 왕자님이 키스해주고 그거 필요해? 이거 미키마우스 아니야. 미키마우스 아니야. 이거 사고 싶어. 온 세상 아름다운 사랑이야. 이로 종이 두근두근 괜히 희죽희죽 미소 짓게 해줄 텐데 언젠가 너와 함께. 이건 누구야? すいません、終わりちゃいました。あ、すいません、はい。
깨졌지, 사랑. 예? 이리 와봐, 여기. 안 되잖아, 그거. 미안합니다, 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이리 와. 아, 콜로와? 응. 난 밑에 가서 코코디로. 응. 띵까비로 와. 띵까비로 와. 띵까벨. 띵까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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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까벨. 띵까비로, 띵까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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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짱! 저희가 한번 얘기하면 팅카벨 다리마스 하이 팅카벨루 아, 하리루야 하리루와 그러네 딩카베로 헤헤 아이 이거